안녕하십니까, 펑크보입니다. 제가 오늘 드셔보실 제품은요, CU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통영굴 매생이 라면, 가격은 1,500원이고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생굴과 이 엄청난 매생이 아주 뭐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만 봐도 그냥 속이 쫙 풀리는 시원한 바다의 맛, 그런 맛이 날 것 같은데, 아, 참 기대가 되는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내용물 구성은 역시 청양고추 라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분말 스프가 있고요. 굴매생이 블럭. 자세히 보시면은 분말 스프 글자 밑에 스프를 면 위에 뿌려주세요라고 돼 있네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누가 스프를 면 위에 뿌리지? 그럼 면 밑에 뿌리겠습니까? 면을 이렇게 들쳐내고 바닥에다가 면을 뿌리진 않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써놨네. 스프를 면 위에 뿌려달라고. 그 왠지 면 위에 뿌리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이러니까. 분말 스프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색 같은 그런 색깔이네요. 다음은 굴매생이 블럭. 이렇게 매생이랑 그리고 각종 건더기가 이렇게 블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알파고랑 이세돌 9단이랑 바둑 두는 거 보셨나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저희 그 SF영화 막 공상과학영화 같은 거 보면은 먼 미래에 이제 기계, 컴퓨터가 막 인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날이 현실화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이세돌 9단이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뻘소리 죄송합니다. 자, 이제 4분이 됐습니다. 열어보죠.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매생이랑 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매생이랑 굴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 밑에 있나? 밑에도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사진이랑 한번 비교해보시죠. 사진 보세요. 이 초록 색깔의 엄청난 매생이.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튼실한 이 굴들을 보세요. 근데 현실은 뭐냐, 이거? 아주 조금 들어있네. 아주 매생이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 푸르스름한 거 보이세요, 매생이? 매생이가 뭐냐 하면은 파래 같은 거예요. 굴을 어떻게 얻다는 거야, 지금? 아니, 굴은 지금 뭐, 짐 싸매고 통영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사실. 예, 서울살이가 너무 팍팍해가지고, 다시 통영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굴이 전혀 안 보이고, 자, 그래도 일단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자, 그래도 일단 뭐, 한번 먹어봐야죠. 그냥 건더기는 뭐, 고추도 있고, 그리고 양배추가 많이 들었다? 자, 면발입니다. 국물은, 그, 나가사키 짬뽕이랑, 사리곰탕면, 그런 국물의 맛이 좀 나요. 그리고 감칠맛이 좀 있네. 국물에 감칠맛이 좀 있고 실제로 이 굴은 보이지 않지만 굴 향이 나요. 굴 맛이 좀 난다고 그래야 되나? 좀 약간 비릿한 그 바다맛 같은 그런 맛도 있고 일단 액기스 같은 게 좀 들어갔나 봐. 네, 굴 맛이 좀 나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사키 짬뽕에서 굴 액기스를 가미한 듯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 해물라면의 맛도 좀 나요. 약간 비릿하면서 뭔가 해산물 국물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좀 시원한 느낌. 좀 사실 뭐 굴까지는 기대 안 했지만 그것도 매생이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많이는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매생이도 진짜 뭐 그냥 생색내기로만 들어있어가지고 옆발도 좀 꼬들꼬들하고 부드럽고 이게 얼큰한 맛은 없지만 또 개운한 맛은 나름대로 있네요. 그 하얀색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라면도 뭐 드셔보시면은 웬만하면은 입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굴이랑 매생이가 없다. 그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굴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서울 생활이 팍팍해가지고 짐을 싸짊어지고 다시 통영으로 내려간 것 같고요. 지금 전화 안 받고 있습니다. 굴은 제 전화를 일체 받지 않는 걸로 봐서 잠수탄 것 같고 지금 매생이는 대부분이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뭐 결혼도 하고 아니면은 해외여행 가고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안 보이는 상태고 워낙 굴과 매생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굴을 싫어하시는 분, 매생이를 싫어하시는 분도 예,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